교수님 너무 강의도 잘 들었고요. 오늘 또 노래도 너무 생으로 맥주도 생맥주가 좋은데 노래도 생으로 들으니까 너무 좋았죠? 네. 저도 오늘 배운 게 있습니다. 우리 강혜정 교수님처럼 천천히 낮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강의를 해야겠다. 이렇게 강의를 해도 되는구나. 너무 톤을 올리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래서 앞으로 혹시 제가 톤이 낮거든 안 어울리더라도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태어난 대로 살아야죠 제가. 네. 오늘 강의가 참 알차고 행복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주는 대한민국의 지휘자 중에 지금 아이돌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고요.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 제일 잘하는 지휘자입니다. 최영선 지휘자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께 오케스트라의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구성이 어떻게 되고 또 오케스트라는 어떤 것을 중요시 여기고 오페라 반주할 때는 어떤 형식으로 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여러분들이 평소에 못 느꼈던 것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르나 소리엔토 그 돌아오라 소렌토로를 여러분들이 다음 주는 배우게 될 겁니다. 지금 이태리고 오솔레미에 배웠죠? 논티스코르 다르디미에 배웠죠? 오늘 넬라 판타지에 배웠죠? 다음 주에 또르나 소리엔토까지 네 곡 배우면요. 어디 가서 꿀리지 않고 이태리 곡 좀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그 후에 몇 곡 더 배워야 되지만 이 곡만 가지고 있으면 아마추어 세계에서는 그냥 먹힙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먹어주니까 그거 꼭 벨라벤타 출신들은 거의 다 외우고 있습니다. 선배님들 딱 누구든지 나와서 네 곡 하라고 하면 그냥 바로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운 넬라 판타지아도 꼭 더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나오셔서 부르실 때 멋지게 불러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하실 수 있죠? 네. 네. 오늘도 이창수 대표님 늦게라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모든 코스의 최우선이 뭔지 아세요? 출석. 두 번째는 뭐예요? 무대 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무대 위에 올라오는 사람만이 늘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악가들 사이에서는 무대에서 배운다. 무대가 선생이다. 무대가 선생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무대에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좋은 것은 내가 실수를 자꾸 해봐요. 실수를 하다 보면 무대에서 시간과 아래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 분명히 아래서 저기 앉아서 부를 때는 박자가 틀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올라오면 틀려요. 물론 박치가 있어요. 박치라는 것은 박자를 다스린다. 다스릴 치자예요. 박자를 다스려서 박자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부르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성공하셔가지고 아까 우리 육기 선배님처럼 그냥 자신있게 부르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강혜정 교수님 오셔서 강의해 주셨으니까 그냥 보낼 수 없고 우리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